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킥보드 타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왔습니다. 일단 돗자리가 있으니까 돗자리에 좀 앉을게요. 오늘 애들하고 피크닉 나오는 겸 한강에 나왔거든요. 이번에 기획한 프로젝트는요, 바로 소리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네, 소리 컨설팅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첼로피아 찬양을 듣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직접 가서 악기 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도는 나가고 레슨은 계속 받고 있지만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무료로 컨설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든지 상관없어요. 학생이든 아마추어이든 프로이든 악기를, 첼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대한민국 땅이라면 달려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소리를 더 잘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영상에 출연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뭐 좀 쑥스러우시다 싶으면 마스크 쓰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악기 더 아름다운 소리 한번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또 여러분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즐겁게 한번 소리 만들어보자고요.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분 계세요.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가진 재능을 가지고 되게 남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분들께 이제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6학년 때 이제 처음 첼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만 치다가 이제 6학년 때 첼로를 했는데 첼로가 재밌더라고요. 피아노랑 또 다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첼로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6학년에 시작한 거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악기 치고 진짜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6학년에 이제 팔긋기, 팔잡기 이런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재즈라는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이제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원하던 뭔가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또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았고 조금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버클리 음대 입학은 포기하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돼요. 오스트리아에서도 프라이너 콘서바토리움이라는 곳에서 빈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로 떠났고 거기서 이제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졸업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배웠던 그 시간과 경험들은 이제 저에게 항상 이제 음악적 빛나는 전성기로 그 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아서 많이 좀 방황을 했어요. 음악을 완전히 접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아예 다른 전공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업 인턴이며 외국계 기업 인턴이며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진짜 음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다시 첼로를 잡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제 인생에 쌓여서 지금의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뭐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가진 것도 전혀 아니고 경험했던 삶,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소리와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20대 초반에 애송이였던 그때가 테크닉적으로는 전성기였을지 모르는데 소리는 지금이 훨씬 좋은 걸 보면 저도 이제 인생의 삶에서의 경험들이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컨설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진도만 빼는 그런 레슨으로는 진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믿고 컨설팅 지원 많이 해주시면 가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한강에 오면 라면을 한번 먹어줘야 돼요. 라면 먹으러 가겠습니다.